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전국대학배구리그 오늘 충남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10라운드 경기 이곳 충남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4번 레프트 이한솔, 5번 세터 정승현, 11번 센터 김승태, 15번 라이트 정수영, 14번 라이트 김준홍, 9번 레프트 김현수, 10번 라이트 김대윤, 3번 세터 윤준혁, 4번 레프트 김태용, 17번 레프트 김영대, 7번 센터 손주상. 중앙을 받습니다. 띄워놓고요. 레프트 갑니다. 김태용 가로막기. 가로막기 득점에 점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김준홍 선수의 득점. 왼편에서 갑니다. 어택커버를 하지 못했고 가로막기 득점. 충남대학교의 김영대 선수 블로킹 포인트 이번 시즌 10점째입니다. 어렵게 어색한 자세 서브 포인트입니다. 서브 득점을 만들어내는 충남대학교 분위기가 살아나왔습니다. 156 득점. 강한 서브 중앙에서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냅니다. 정수용 선수의 서브 에이스. 중앙에서 밀어넣습니다. 네트 위 백토스 라이트 가로막기 포인트. 일단은 충남대학교에서 김대훈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부드럽게 넘어왔습니다. 제자리 어렵게 살려냈고요. 3단 처리. 이번 찬스는 충남대학교 넘어왔습니다. 네트 브로킹 싱글 블로커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브 이한솔 김현수 막아냈습니다. 그대로 끌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왼쪽 정수용 살려냈습니다. 디그 성공. 중앙 백어택 살려냅니다. 금태용의 공격이었습니다. 정수용 박자가 맞지 않습니다. 낮은 자세 높이 뛰어넣고 밀어넣습니다. 디그 성공. 또 한 번 찬스 정수용 득점입니다. 정수용 선수의 화려한 마무리. 김승태 중앙에서 서브 제자리 점프 1입니다. 서브 에이스 김승태입니다. 서브 포인트 이번 시즌 7개째. 석점차 5-2. 김승태 서브 이번에 왼쪽 목적타 네트 앞에 2단 처리. 윤준혁 선수의 재치가 돋보입니다. 공격적인 면을 더 가다듬는 충남대. 높이 뛰었어요. 오른쪽 후위로 가로막기 포인트. 정확히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한솔 연타 서브 뚝 떨어집니다. 바로 넘어왔습니다. 정승현 왼쪽을 봅니다. 정수영 손끝 집어넣기 볼핀 디그 연타. 다시 한번 양팀 연타 공방. 백토스 길게 또 한 번 때립니다. 어택 커버 박자를 맞춥니다. 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예, 역전을 가져오지 못했고요. 이어지는 서브 직선으로 충남대입니다. 정승현 백터 김준홍 살려냈습니다. 높이 뜨는 공. 다시 한번 이어지는 충남대 백터스 그리고 밀어넣기 어택 커버 본인이 해결합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가로막기 포인트. 김준홍 서브 뒤쪽으로 끝납니다. 마음 놓고 때립니다. 가로막기 득점. 석점차 리드 성균관대학교 19-16입니다 서브를 이어갑니다. 강한 서브 왼쪽 길게 낮게 이한솔 언택 커버 이지. 다시 이한솔 재차 공격. 이번엔 가로막기. 충남대학교의 짜릿함이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김대훈의 가로막기 포인트. 김대훈 서브 합니다. 정승현 높이 뛰어나주고요. 밀어넣습니다. 김준홍 돌고래와 같은 동작으로 밀어넣습니다. 시 블로킹 포인트. 확실한 모습으로 공을 막아냈습니다. 중앙에서 제자리 서브 서브 범식 서브 에이스입니다. 자, 리시브가 불안했고 곧바로 득점은 서브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서브는 회전이 거의 없습니다. 정승현 백터스 김준홍 밀어넣습니다. 이광훈 리베로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찬스 가로막기 포인트. 박지훈 김준홍 백어택 중앙입니다. 이상훈 리베로가 자신의 소임을 다합니다. 오른쪽 후위로 가로막기 포인트.
김원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충남대학교가 이번에 끝낼 수 있을까요? 김원수가 잡습니다. 한솔 거쳐 정승현, 성태근, 정수. 다시 한번 찬스. 충남대 오른쪽 후위로 손두사 바로 넘어왔습니다. 이어집니다. 미석권 김대윤이 만들어냅니다. 2세트 마침표. 서브 부드럽습니다. 왼쪽 길게 킥오프 싱글텐드 받아냅니다. 그리고 몸을 날리는 돌핀딩 그리고 길게 3단 처리. 양팀 숨가쁘게 다시 한번 전대를 가져듭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때립니다. 득점을 충남대학교가 만들어냈습니다. 금태용, 정수용 힘을 실습니다. 완벽한 서브 에이스 정수용이 찍어냅니다. 득점력을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2세트에 대한 아쉬움을 끌어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정수용 힘을 실습니다. 다시 한번 정수용 찍어냅니다. 서브 에이스 금태용 서브 부드럽습니다. 네트 앞으로 멈춰놓고 밀어넣기. 박자가 맞지 않습니다. 밀어넣습니다. 포인트 김영대 득점. 서브 금태용 이대로 받아줍니다. 맞았어요. 이한솔 가로막기 포인트. 공격 성공률 50.65%. 강한 서브 길게 뽑아냅니다. 서브 에이스 김대훈 선수 이번 시즌 12개째 서브 에이스. 이번 시즌 득점 6입니다. 중앙에서 받아줬습니다. 왼쪽 달려가서 올려놓습니다. 반대로 넘어왔습니다. 또 한 번 시간차 왼쪽 깊게 가로막기 포인트. 또 한 번 김준홍 서브 오른쪽 직선으로 백터 손주사 가로막기. 박지훈 선수가 찍어냅니다. 한진유의 서브 이지율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이어가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왼편에서 볼핀딩을 상연했습니다. 차분하게 김준홍 3단 처리 리베로 띄워줬고요. 오른쪽 박자가 맞지 않습니다. 손주사 높이 떴어요. 정재현 하지만 가로막기 포인트. 김선호 감독이 오늘 3대0 셧아웃 승리에 대한 아쉬움을 부담하는 표정입니다. 높이 띄워놓고 달려갑니다. 정수영 가로막기 트리플 블러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김대윤 선수가 서 있었습니다. 김준홍 서브 낮게 갑니다. 백퍼스 오른쪽에서 가로막기 포인트. 박지훈이 두 팔을 활짝 펴니다. 선수 가까이 서 있고 서브 살려냈습니다. 리시브 연결 그리고 마무리 손주상 싱글 핸드를 받아냈습니다. 정수용 약간 박자가 맞나요? 오른쪽으로 이강호 리베로 다시 왼편 선택 김희태. 김희태의 공격 안쪽에 뚝 떨어졌습니다. 서브 윤준혁 부드럽게 날아옵니다. 정승현 왼쪽 받고요. 김준홍 김희태 리시브 디그 했는데요. 오른쪽 핫도리 돌아갑니다. 낮은 위치에서 때렸습니다. 득점을 내줬습니다. 김준홍 액트 맞고 굴절됩니다. 김희태 리시브 연결 다시 김희태 높이 솟구칩니다. 다이렉트 네트 앞 공방전 손주상 3단 처리. 이상훈 리베로 거쳐 정승현 그리고 왼쪽 이한솔. 이한솔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손주상 선수가 오늘 활약이 상당합니다. 김영재 선수 다이렉트 킥 잡아냅니다. 김대훈의 득점 198cm입니다. 박지훈 금태용이 잡아냈습니다. 젠걸음으로 그리고 김희태 선수들 움직임이 포개어집니다. 이한솔 낮은 자세 이기 블로킹 어택 커버 금태용 그리고 김희태에게 공을 직접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응급상황 위기일발 초동대처 잘했습니다. 금태용 넘깁니다. 받아주고 이번 찬스 오른쪽으로 가로막기 어택 커버합니다. 이한솔 밖으로 벗어납니다.
그대로 서브 포인트. 이한토 선수가 지금 완전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한토 이번에 부드럽게 연타. 낮게 시간차 김희태 뜹니다. 다시 한번 충남대에 넘어옵니다. 오른쪽 부위로 선두상 가로막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아하는 정수영 선수의 가로막기 득점. 3대1의 세트 스코어. 충남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승점 3점을 거뒀고요.